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7대 명절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대 명절의 복을 받자. 7대 명절입니다. 7대 명절.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명절을 주셨대요. 그 명절은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속죄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절. 아멘. 이렇게 일곱 가지의 명절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7대 명절을 주신 의미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이제 들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는 예수 말하려고, 세 번째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다가 이 일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이 뭐냐? 이게 뭐냐면 로고스 창조주가 우리 속에 와서 성막을 짓다는 뜻이에요. 성막을 짓다. 성막을 짓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요 안에 거한다는 말도 맞지만 그것은 뭐냐? 우리 심령 속에 와서 뭐 하느냐?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곱 가지의 복음의 사건을 이루시지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난다? 구원이에요. 구원.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구원. 깨달으시면 아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예,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 가슴 속에 이루어지면 뭐다? 우리 심령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 그리고 우리 속에 구원을 일으키신 후 주님이
뭐 하느냐? 바로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무교절. 무교절은 예수에게도 무덤이듯이 우리에게도 무덤이다. 아멘.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무덤. 그러면 왜 무덤이 왔느냐? 무덤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요, 아담. 아담입니다. 아담이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예. 그러면 이 아담이 어떻게 해서 무덤을 만들었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 예. 선악과.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럼 이 선악과가 뭐냐? 복숭아냐, 천도복숭아냐, 살구냐, 이게 아니고, 이 선악과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열매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악과의 영적인 참 의미는,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는 이 동산 안에 있는 걸 모든 것은 네 맘대로 다 해라. 네 임의대로 다 해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선악과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게요, 잘 들어봐요. 이 선악과는 왜 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요. 안전장치란 말이야, 안전장치.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무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요, 아담. 그래서 우리에게 무교주를 주신 이유는 뭐냐? 예수의 피로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교주를 통해서 우리를 뭐한다?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화. 성화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자아의 처리라 그래요, 자아의 처리. 자아의 처리.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워치만이, 리토싱이 뭐라고 했느냐? 성령 세례와 자아파세요. 성령 세례 세게 받아도요, 우리 자아는 그대로 있어요. 자아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아가 깨져야 돼. 바싹 깨져야 돼, 바싹.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아이고,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의 못된 성분은요, 절대 안 갈아치워집니다. 어? 오직 했으면 사도바울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얼마나 사도바울도 성깔이 못됐는지요. 보세요. 다소에서 그가 태어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예수를 세게 만났느냐. 예수를 어떻게 세게 만났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요, 빛으로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안질로 살면서, 누가, 자기의 주치의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가 헬라의 의사인데, 누가의 도움이 없이는요, 맨날요, 눈을 제대로 못 떠. 그래서 늘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이 눈을 치료를 해줬단 말이야. 그렇게 강력한 빛을 받았어요. 강력한 빛을. 그리고 직가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 세례를 강타했잖아요. 성령 세례가. 그리고 아라비아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도 사도 바울은요, 이게 자아가 처단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바나바하고 둘이 선교를, 원래 바나바가 멘토거든. 영적으로 보면 원래 바나바가 더 선배여, 선배. 그런데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 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불이 떨어진 그 마가 다락방. 마가가요, 얼마나 그 마가 집안이 믿음이 좋냐. 오순절날 성령 받도록 장소를 제공한 가정이 마가요, 마가 가정. 그런데 이 마가가 말이요, 빨갛게 입고 자다가, 반스만 입고 자다가, 예수님이 잡혔다 그러니까, 혼이불을 들어쓰고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이불 걷어버리고, 반스바람으로 도망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가는데, 몸이 아파, 바나바도 몸이 약한 거야. 아니죠, 마가가. 그래가지고 성교여행을 함께 가질 않았어요. 누가? 마가가. 그러니까 뺀질거린 거야, 뺀질거려. 좋은 데는 막 나서고, 꼭 요즘에 우리 또 대구본하고 똑같아. 아이고, 참말로. 말 안 하려고, 난 노 코멘트. 이것도 방송 나가니까. 그런데, 좋은 일에는요, 마가가 막 열심히 나오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같으면 뒤로 뺐단 말이야. 절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요. 나는 오살리에 가서요, 오살리에 가가지고, 그냥 계속 연속을 하니까, 오살리에 가가지고, 이게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양쪽 눈이 막 다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닌거 맞고, 안약 사서 이제 넣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또 내려갔잖아, 우리. 경상도 다 내려갔는데. 나는 늘요, 요즘에, 이제 혼자 회개하는 거야. 막 어떤 사람들이요, 막 나를 위로한다고 막 그래. 그래, 내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너, 남목사, 너, 언제 한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있어? 가만히 생각해, 한 적이 없더라고. 인제 겨우 한 거야, 인제 겨우. 뺀질 해가지고요. 인제.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아멘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요, 무조건 굳은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아멘이요. 매니큐어 막 빨갛게 싹 칠해가지고요, 물도 안 돼가지고요, 흥흥, 우리 남편이 싫어해서 흥흥. 그런 것 같고 남편이 뭐 좋아한 줄 알아요. 아이고, 세상에 나가봐, 이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자기가 이뻐서 뭐 데리고 산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그거 한다고 한 게 아니야.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요.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작은 일에 감동을 받아. 아멘이요. 감동은 작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우리를 무덤에다가 집어 넣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성화시키려고. 우리의 자아에 처단하려고, 자아 처단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오래 있지 말고, 하여튼, 요나만큼, 한 3일 물고기 배속에 갇혀 있다가 퐁 튀어나와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무덤이듯이, 우리에게도 무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종살이 했던 것을 무덤이라고 했고, 또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우리 주님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왜 하나님이 또 시궁창에다 처박아 넣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 자아의 처단을 하기 위해서,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을 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확 죽어버려야 돼. 다. 그래서 이 무덤이 열리는 비결은요, 간단해요. 뭐냐,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무덤은 열려. 아멘이요.
그냥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캄캄하고 냄새나다가요 막 위장을 물어뜯고 발로 핥히고 발로 걷어차고 발광을 뜬다고 해서 이 물고기가 이 입을 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항복하면 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원리를 보세요. 거기서 항복하잖아. 항복해. 항복하면 나오게 돼 있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미국에 한 주간 가시고 그 다음에 미국부터 돌아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또 죽는 날이요. 지금 꽉 잡혀서 꽉 잡혀서요. 꽉 잡혀서 꽉 잡혀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니 그래도 감사하게 이번 토요일날 부산이 취소되고 목사님도 힘드신가 봐. 부산을 취소하고 미국 갔다 와서 하자 그런 바람에 우리가 살았지. 까딱했으면요 어저께 12시 넘어서 들어올 뻔했어. 너 금요일날 들어와서 다행이지 저녁에. 그래서 이 무교절은 왜 왔느냐? 우리의 무덤이에요. 무덤. 바로 이 아담 성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담 성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정의를 내려놔야 돼. 아멘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지정의를 딱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되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거에 딱 부딪히면 참 갈등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요 딱 내려놔 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딱 앞에 딱 이게 놓여졌을 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50% 또 하나님 50%가 아니고 인간 100% 하나님 100%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저형은 원래 아프리카 같은 미개한 종족들이 사람을 잔인하게 사형시키는 그 이 사형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놓으면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금방 안 죽어. 이게 수분이 말리고 피가 빠지면서 서서히 마른단 말이에요. 서서히 말라.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세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로마가 식민하는 식민지 국가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지금 폐지가 돼가지고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하자 그러는데 왜? 너무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하자고 하는데 나는 찬성.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거든. 그게 성경적이요. 너무 이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목을 잘라가지고 상투를 대나무에다 걸어서 사대문에다 걸어놨어. 만약에 야소교를 믿으면 조상을 버리고 야소교를 믿으면 니들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와 얼마나 교회가 확산돼요. 못 막아 영적인가 못 막는데 죄는 막을 수 있어. 죄는 너무 제가요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 인권 그래 중요해 인권.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놈에게는 인권이 있고 대낮에 산속에 끌려가가지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에게는 인격이 없냐 이 말이야. 인권이 없냐 이거야. 어디 그런 놈 곳이 있어. 이거는요 뭔가 잘못됐어. 이거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덤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기다리시면 아멘.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무덤을 우리에게 안 열어주시느냐? 사실 안 열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열어주면요. 그 사람은 망해버려요.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종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무교절이 현천에서
초실절을 열어버림, 초실절이 와버리면 초실절의 색깔이 달라져버려, 색깔이. 예,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서 푹 썩어야 돼. 뭐가 썩어야 돼요? 자아가 썩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아가. 기다리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무교절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무교절을 어떻게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뭐냐? 초실절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초실절. 그러면 이 초실절은 뭐냐? 이거는 예수에게도 부활이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요, 부활.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부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무교절에 따라서 초실절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뭐냐? 그게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이게. 그래서 똑같이 태능 선수촌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요. 사랑하는 애인도 못 만나고 남자친구도 못 만나고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도 못 가고 부모도 못 만나고 그렇게요.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능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이 올림픽의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듯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이 뭐냐? 초실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도 부활이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무교절에서 빨리 솔딱 나와서 다 초실절로 이사 갑시다. 아멘.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인데 부활의 종류가 많아요. 부활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삶의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무슨 부활이라고요? 삶의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최후의 부활이에요. 최후의 부활. 무슨 부활이라고요? 최후의 부활이에요. 최후의 부활. 최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종류가 많은데 제일 초보적인 부활이 뭐냐? 이걸 삶의 부활이라 그래요. 삶의 부활. 기다리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그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부활이 남아 있어요. 아멘. 우리는 여기에 주인공이 돼야 돼. 아멘이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인생 최후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뭘 가리켜서 삶의 부활이라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요? 바벨론 70년이에요. 70년. 근데 바벨론 70년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 한 다음에 해방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덤을 열고. 아멘. 무덤을 연다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은 뭐예요? 무덤이요. 그러면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 이걸 가리켜서 삶의 부활이라 그래요. 삶의 부활.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온 것을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오는 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물고기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배 속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서 나오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이걸 우리가 삶의 부활이라 그래요. 삶의 부활. 아멘. 그래서 삶의 부활이 남아.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최후의 부활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을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에게 뭘 주느냐? 삶의 부활을 주신단 말이에요. 삶을. 이 땅의 삶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켜. 아멘이요?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 이 부활은 일으킴이에요. 일으킴.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줘서
우리를 성화시킨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 땅의 삶을 일으키는 걸 가리켜서 삶의 부활이라 그러고 우리가 죽었다가 무덤이 열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할 때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최후의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시키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부활. 가정을 하나님이 일으켜요. 아멘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부활. 자녀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업의 부활. 이렇게 하나님이 삶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뭐 하면요? 무교절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에 오래 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교절의 후보생이냐? 누가 무교절의 후보생이냐면 자기의 견해가 싱싱한 사람은 무조건 무교절의 후보생이에요. 아멘이요. 자기 견해가 안 썼고 자기 견해가 싱싱한 사람. 신앙생활도 해보면요. 아이고 그냥요. 회의해보면 나와. 회의해보면. 회의를 주관을 해보면 자가 처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된다고 삐지고 성질 부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무교절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야 돼. 아멘. 그럼 누가 무교절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느냐? 자신의 견해가 푹 썩어 자기 자아가 처단된 사람 선악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견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자기의 견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것을 아는 원리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지요. 자기의 견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이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기 전에 환상을 보기 전에는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을레 강변에 모여가지고 천막살이 하면서 말이야 냄새나는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70년 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싸워서 사는데 세상에요 한 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여러분 우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시온에 회복해 줍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또 따지고 지랄을 떨고 지들끼리 싸우고 개발광을 떨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에스겔이가요 미치는 거예요. 미쳐. 그러다가 이제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을레강변에 모여가지고 그 막 이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환상을 본 다음에 예언을 했더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는 거야. 희한한 거야. 희한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예언을 해보라 그랬느냐? 그건 내가 감자 삶는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감자 삶는 이야기. 그래서 가마솥에다 감자를 엄마가 찌는데 배고픈 아들이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라. 익었는가 보자. 젓가락으로 찍어보니까 아직 안 익어. 그럼 좀만 기다려. 그래서 이제 불을 더 떼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가지고 푹 삶아서 질러보니까 그때 이제 푹 익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끄집어내주는 원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예언을 해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꼭 며처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위치로 찾아가가지고 따닥따닥따닥 붙듯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교절에 있을 사람이냐? 말 안 듣고 각각 뼈다구들을 흩어져서
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계속해서 씩씩거리고 고집피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무교절이요. 그러나 선지자가 주의 종이 탁 던졌는데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무덤이 열릴 이제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러니까 견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아는 것은 대언자의 말대로. 그래서 뼈들에게 가서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뼈들에게 대언하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는 거예요. 대응케.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부족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믿고 그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우리는 아멘만 있어야 돼. 아멘. 노멘 하면 안 돼. 노멘. 아멘만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무교절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는 이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 키가 뭐냐? 아멘이요. 아멘. 일단 입으로부터 아멘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아멘 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아멘. 아멘 세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만 해야 돼. 아멘. 참 그렇습니다.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초실제를 주는데 이 초실제의 영광은 벌써 삶을 통해서 준단 말이에요. 삶을.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켜. 하나님이 무덤 속에다 가다 놔두면요 백날 천날 애들한테 잔소리해도요 안 들어요. 오히려 튕겨져 가버려요. 우리 애새끼들도 그러더라고. 엄마가 좀 뭔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애새끼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도 무덤에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무덤에서 더 썩어야 돼. 가만히 보면 나도 더 썩을 게 많아. 아직도 더 썩을 게 많아. 우리 전 목사님도요. 에? 성격도 보통 아니잖아요. 어? 사모님도 딱갚아버리고 막. 그 애들도요. 근데 이제요 서서히 돌아와. 딱 그 에녹이 설교 하는 걸 보면 어쩔 때는 감동이 막. 그 덩치도 큰해서 발발거리진 않는데 뚜벅뚜벅 하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기특한지. 그 애 때문에요 얼마나 목사님이 마음 졸이고 한나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씩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씩 돌아와. 그러니까 결국 보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절대 사람이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요 얼마나 내가 부모를 속을 썩였는지. 부모요 보통 속썩인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속썩이 생겼잖아. 내가. 딱 보면 속썩이 생겼잖아. 근데요 부모 속썩이잖아요. 여러분 새끼가 반드시 속썩이 돼 있어. 하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요 기브 앤드 데이크요. 세상의 원리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사람은 우리가 다 속일 수 있어. 포장하고 화장하고. 연예인들 봐요. 탤런트들 보세요. 탤런트들 보면 기가 막히게요. 수염도 없는 수염을 다 달아놓고. 응? 이순신 역할하는 거 봐.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못 속이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여튼 썩어야 돼. 썩어. 뭐가 썩어야 돼요? 견해가 썩어야 돼. 선악과 처단해야 돼. 선악과. 선악과 하나님 앞에 안 돌려주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우리는요 바람 속에서 바람 속에서도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이요. 멍청해가지고 살면 안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최후의 부활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삶의 부활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삶의 부활. 아멘이요. 이때부터는요. 뭐가 나오냐. 원도 한도 없이가 나와. 원도 한도 없이. 우리는 이 초실절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어. 어? 아멘이요. 나는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요 와 막 속상하고 야 저러다 우리 목사님 부도나가지고 동반 부도나가지고 우리까지 딱지 다 붙는 거 아닐까 막 에? 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렇게 하는데도요 하나님 막 갖다 부어줘요. 응? 참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여러분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 영적인 원리. 여러분이 과도히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축복은요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받으면 뭐예요? 많이 받으면요 그것이 짐이 돼. 송탄에 내 평택에서 내 목회할 때 부동산하는 집사님이 맨날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예 나는 참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요. 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아는요 200억대 부산 부자가 있는데 송탄에 자기하고 가끔 또 그 저기 저 불악산에 그 송탄에 불악산 등산 좋거든요. 그 불악산에 가는데 완전히 거지처럼 하고 댕긴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돈 많은 것이 탈로가 나면 뭐예요? 누가 죽일까봐 죽일까봐. 아이고.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 그 건물 그 슈퍼 건물도 큰 거 있었는데 노인네가요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이거를 그러다요 딱 넘어지니까요 할머니가 딱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에? 헐값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 우리도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런 거 하면 주워 먹게. 그것도 복이요. 그러니까 복은요 때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요. 뭐냐 청지기 관리자로서 잘 쓰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제일 잘한 사람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강훈 목사님이야. 목사님들 보세요. 양 교회만 때려치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충기 목사님이야. 그냥 교회에 아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후임자한테 물려줬더니 쫓겨나가지고 비참하게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렇게 사냐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응? 양수리나 빨리 전 목사님한테 줘서 한국 기독청이나 만들게 만들지 말이야. 그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 2천억 지금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재산 가치가 얼마라더라. 그럼 뭐예요? 뭐하냐고 그거 뭐할 거예요 그거 뭐예요 뭐예 주를 위해서도 못 쓰는 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삶의 부활이 활짝 열려서 원도 한도 없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래 못 살아요. 이제 김정은이 내려오면 죽을 거고 어? 김정은이 내려오면 강제로 죽을 것이고 김정은이 안 내려와도 우리 못 살아요. 앞으로 100년 못 살아. 끽 살아봐야 50년 살아. 내가 점수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금방 가버려요. 50년 줄까? 30년만 줄까? 30년밖에 못 살아 우리 30년. 아이고 30년도 나는 나이가 몇 살이요? 90이 넘게 생겼네. 응. 그러니까요 잠시 잠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에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나옵시다.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꺼내줘서요 우리 삶의 부활에 한번 일어나야 돼. 기다리시면 아멘합시다. 아멘이요. 우리는요 또 사업을 하는 성도들은요 사업의 부활이 일어나. 그때부터는 하나님 밀어 제끼는 거야. 아멘이요. 야 돈 버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렇게 쉽대 돈 버는 게. 근데 우리는 왜 돈 버는 게 어려울까? 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고. 열어 한번 하나님이 열어 제껴놓으면요 감당이 안 돼버려. 감당이 안 돼버려. 역사가 원도 한도 우리 원도 한도 없이 해서. 아멘이요. 우리도 원도 한도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원도 한도 없이 해봐야 돼. 원도 없이.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은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첫 번째가 삶의 부활이요. 두 번째는 최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최후의 부활. 여러분요, 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자, 부활이, 부활의 완성이 최후의 부활인데,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부활의 완성, 이걸 최후의 부활이라고 해요. 최후의 부활. 그런데 이때에, 이 최후의 이 부활할 때, 무교절이 선천하면 삶의 부활도 선천하지만, 최후의 부활 때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해되셨어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자, 왜 무교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1절. 42절. 또. 또. 아멘. 오늘 42절에 보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별 영광이라고 해놓고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아멘. 한번 따라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아멘. 뭐 한다는 거예요? 뭐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음에 부활할 때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달의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이 있고 별의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최후에 부활할 때는요, 부활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뭐 다르다고요? 네? 최후의 부활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의 영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달의 영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별의 영광.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별도 천태만상이요. 별의 별. 별의 별의 영광이요. 별의. 북두칠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심각한 게 뭐냐면, 부끄러운 부활도 있대. 부끄러운 부활. 뭐가 있다고요?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는 거야. 부끄러운 부활. 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교절이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을 시키는데, 이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활이고, 그러나 뭐야? 우리에게는 최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부활. 우리는 여기서 승리자가 돼야 돼. 여기서 성공자가 돼야 돼.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끝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부활이 있어 없어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 만약에 예수가 부활한 것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도 부활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하는데 이게 최후의 부활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 때도 이와 같으리 뭐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별 영광.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는 거야. 부끄러운 부활도.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부활 때 다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 우리는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정동훈 목사님을 잘 보세요. 어? 잘 보세요. 그분은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냐? 국회의원도 안 해. 그냥 내가 보면 미쳤어. 인간적으로 미친 거잖아요. 아, 뭐 하려고 그런 걸 하느냐고. 어? 마누라 고생시켜. 주변에 있는 모든 쫄따구들 다 고생시켜. 왜 하냔 말이에요. 왜 해요. 그거는요. 결국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나라야. 이 나라. 이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여기야. 여기. 역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부활 때문에 하는 게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분명한 승부점. 이 꼭지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요. 이 땅에 잘 살고요. 잘 먹고 높은 빌딩 의미 없어요. 어? 절대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맨날 가난하게 살아난 얘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 최후의 승부점은 어디서 결정이 나냐? 바로 최후의 부활에서 나는 거예요. 최후의 부활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경쟁하면서 삽니다. 돈 버는 경쟁, 공부하는 경쟁, 출세하는 경쟁, 자식 키우는 경쟁, 아파트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사야 되고, 재테크하는 경쟁, 이렇게 경쟁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은요, 그거는요, 잠시 잠깐이요. 아멘이요? 잠시 잠깐이요. 잠시 잠깐이요. 아무리 꽃이 이뻐도요, 잠시 잠깐은 져요, 져. 어? 다 진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게 미래가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아멘이요? 현재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상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요 너무 신앙생활을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요 이 신앙생활을 너무 관념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관념적 신앙생활 이거는 별로 이 앞으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이게 별 의미를 안 든단 말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다 승부점을 걸어놓고 살아야 돼. 아멘요. 항상요. 항상 여기다 걸어야 돼. 한장 내가 어떠한 상태로 부활했느냐에 따라서 땅의 성공은 다 헛거요. 아멘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이 또 어디 갔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르도다 그랬어요.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야. 이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최후의 승부점은 바로 여기 와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 크다고요. 좋은 차 타고 댕겼다고. 좋은 음식 먹으러 댕겼다고. 아이고 그거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는 뭐냐? 부활이요. 부활. 한번 따라. 영원한 현재는 부활이다. 아멘. 부활의 영광이 현재인데 부활에 따라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다 무효예요. 무효. 다 무효예요. 부흥회를 몇 번 했느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컸느냐? 얼마나 참 인정을 받고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살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거는요 부활 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깨달으시면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해의 부활을 해야 돼. 그런데요 이 해의 부활은 해의 영광은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거의 바울 수준이 돼야 돼. 바울 수준. 이거는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의 영. 근데 우리는요 보면 잘 보세요. 정강훈 목사님의 지금의 모습을 좋아해 사람들은. 그죠?
정강훈 목사님 착 정상에 서서 막 표하고 외치니까 막 그걸 막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정강훈의 과언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장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 서울시내 지금 뭐 시가로 뭐 40억이라 그랬나?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놔뒀으면 40억 되는 건데 세상에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어려운 가정에 다 줘버렸어요. 그 교육자들 그냥요. 응? 예,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 14평에 들어갔고 키도 오지게 크니까 어? 그래서 요 합판으로 막았는데 발이 자꾸 나오니까 그 밑에를 뚫어가지고 다리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정강호는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절대 그냥 되는 건 없어. 아멘요. 절대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부활도 어떻게 심느냐요. 아멘. 하물며 최후의 부활은요 우리가 어떤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거는 심고 심고요. 자 보세요.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해의 영광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뭐예요? 다 썩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심는 거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부활에다가 승부점을 걸고 하나님이 삶의 부활을 시켜주더라도 그 모든 삶의 부활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해야 돼? 최후의 부활에다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부활절만 부활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1년 365일 동안요. 어? 속에서 이거 대세금질해야 돼. 묵상해야 돼. 묵상. 나는 부활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나는 부활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여기다 딱 걸어놓고 살아야 돼. 우리의 최후의 목적이.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거 우리가 부지런히 도전해서 우리가 이걸 쟁취를 해야 되지만 문제는 요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요 부활. 잘 보세요. 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을 봐요. 부활 중에도요. 매우 위험한 부활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위험한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시작. 2절 시작. 자, 3절. 자, 2절 비춰보세요. 2절. 자,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부활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거냐 최후의 부활 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냐 부끄러운 부활이란 말이야. 부끄러운 부활. 우리는 부활을 해도요 우리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우리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별도요 얼마나 많아요. 별도 우리는 별의 별 부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요? 아멘. 문제는 여기 미끄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는요, 이걸 들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첫째 부활이거든. 첫째 부활에 승부가 나고, 둘째 부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재림할 때. 둘째 부활은 뭐냐? 그건 심판의 부활이요. 그건요, 여기는 끼지도 못해. 해당도 안 돼. 첫째 부활이라야만 영생의 부활이요. 예수가 재림할 때 명쾌하게 알아야 부활에 대해서요.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요. 이건 심판의 부활이요.
이건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이요. 문제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영광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영광이란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요, 부활을 위해서요, 그냥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 초대교회 성도는. 자,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봐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이런 건 성경에다 꼭 기록해놔야 돼. 꼭 언더라인을 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34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게 올라갈수록 순위가 1번, 2번, 3번, 4번. 순위가 1번, 2번, 3번, 4번이라 그러면 바로 이 순위를 더 나은 순위를 얻으려고 난리를 했어요. 난리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차히 면하지 않고 죽여. 이렇게 했다는 거야. 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영의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더 나은 부활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내가 신앙 고백해볼까요?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10년을 목회했는데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이 내용은 자체를 몰랐어, 내용. 그냥 죽으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예수가 재림할 때 우리가 무덤에서 다 잠자는 자들이 다 첫 번째 부활한다는 여기까지는 알았지. 그런데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나는 몰랐어. 내가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가리키겠냔 말이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신앙이요. 개똥이요. 개똥. 개똥이란 말이야. 응? 맨날 부활절 설교하면요, 예수님이 새벽에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우리도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없어. 그래서 제일 절기 들어오면 설교하기 힘들어. 왜? 작년 걸 또 해먹어야 되고 또 해먹어야 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우리는 이 부활에 분명히 있어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승부를 걸었는데 왜 그랬느냐? 잘 들어보세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부러 순교를 하려고 그렇게 자원을 했을까? 보세요. 대표적인 게 코바디스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그 코바디스는 뭐냐? 로마가요, 이 악한 왕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사도들이 다 잡혀서 막 목 달리고 그냥 기름가마에 다 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요,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이 복음이 끊어질까 봐 걱정을 해서 사도님 설득을 했어. 우리는 죽어 순교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님이 죽으면 복음이 끊어지잖아요. 사도님은 살아야 됩니다. 사도님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요, 안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등을 밀어가지고 베드로가 살려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핍박을 피해서.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지팡이를 쥐고 도망을, 흰수염을 날리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휙 지나가는 거야. 영화에 보면 휙 지나가. 휙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래서 많이 뵌 분 같대. 보니까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는 뭐 아는 척 안 하고 휙 지나갈까? 그래서 주님이 불렀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난 이 영화 보면서 막 엄청 울었어요, 나는. 처음에 내용을 잘 모르다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저 예수쟁이 영화들 더럽게 재미없는 거라고 텔레비 나오면 안 봤어요. 근데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이 코바디스 도미네하고 부르니까 주님이 가다가 돌아보면서 왜 불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 왜 주님 나를 모른 척하고 도망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져야 될 네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십자가지로 다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주야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란 말이에요.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감히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나를 거꾸로 못을 박으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썼느냐. 잘 들어봐요. 이 오순절 이후 AD 4세기경까지는 AD 4세기경까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이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모아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지하실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요 성령이 강타해가지고 입신 들어가 버려 사람이. 그래서 입신 들어가면 뭘 하느냐? 저 천국하고 이 땅을 중계 방송을 해버려. 누가요? 입신 들어간 사람이. 우리가 여기 뉴스를 딱 보고 있으면요. 저 워싱턴 특파원이 있잖아. 워싱턴 특파원이. 우리는 미국 안 가고 우리 안방에 있는데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입신이 딱 들어가면 그 성도 하나가 천국과 이 땅을 중계방송을 해버린 거야. 중계방송을 해. 그러니까 이제 중계방송을 하니까 다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말이야, 집사님, 김 집사님, 다음 주에 혹시 입신 들어가면 천당에 가서 꼭 내 거 좀 보고 와. 우리 집 좀 보고 와. 내 영광 좀 보고 와. 그래가지고 보고 와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어떤 사람은 꼭 옥화처럼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그 입신 들어간 그 성도가 얘기를 해줘. 김 집사님, 내가 지금 주님이 인도에서 내가 집을 보고 있네. 황금집이야. 면류관이 있어.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 박 집사님은 집이 없어. 집이 있는데 계집 같아. 면류관도 없는데. 그러면요, 거기서 통회 자복을 하는 게 통회 자복을 해. 그래서 AD 4세기 전까지만 해도 성령 세례가 매우 보편화됐어요. 그냥요. 한 시대 한 30년, 40년 전에 이 중국 지하교회 성령이 강퇴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순수하게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그런 은사도 없어. 은사도 없고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막 성령이 강타해서 막 병든 자가 낫고 방언 터지고 입신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이 AD 4세기경까지 천주교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은사가 보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야.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뭐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쏴콰라는 말이에요. 쏴콰.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허리를 굽히다는 말도 되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요. 또 경외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 내가 먹고 남고 찌끄레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최상의 것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십일조 약속을 그렇게 했느냐? 이 새끼들이 타락해가지고요 순전하고 건강한 아주 좋은 양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들이 돈 되니까 갖다가 안 바치고 병들고 비리비리하고 빼쩍 마른 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바쳤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내 창조에 들어서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오직 했으면.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이요. 항상요.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걸 드려야 돼요. 내가 다 쓰다 쓸모없는 중고책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는 쓰지도 못하고 나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건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모든 삶을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거둔다는 거. 우리는요 이제 초실제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는요 최후의 부활에서 우리는 다 승리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은사가 보편적으로 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 성경에다 말씀해놨잖아요. 왜 그랬느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순위가 해 부활 달에 별의 부활 별 부활 별의 부활이 이것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살았겠어. 대충 살아도 부활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재능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심어야 돼. 심어. 뭘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대리석으로 안 지어도 돼요. 무슨 대리석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쫄딱 망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왜냐면요 하도 아브라함 삼촌이요 후진 삶을 살거든. 후진 삶을 살아. 더럽게 우리가 사니까 아유 나는요 우리 삼촌처럼 안 살아. 그래가지고 대도시로 가다 쫄딱 망했어. 그거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내가 보니까 요즘에는 요 강남도요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더만. 강남이라고요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은 어디나 다 죄인이야. 하여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요 이 초실절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최후의 부활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알면 우리는 이 최후의 부활에 승부를 해야 돼.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천당대에서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너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 지금 남의 일이고 그냥 이제 어쩌다 온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서 베드로가 미쳤습니까? 베드로가 미쳤냐고. 한번 나가서 외치면요 3천명이 회개하고 또한번 나가서 외치면 5천명이 나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쳤냐고. 왜 들어가서 죽냐고. 나 같으면 안 들어가. 컵바디에서 도민이 안 불러. 주님 제발 잘 가세요. 나는 조금 더 살아서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주 내가 주님 한번 박혔으니까 또한번더 가서 박히세요. 우리는 이랬을 텐데요. 베드로는 안 그런가요? 왜? 이걸 봤어요.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 가지 마세요. 내가 갈게. 그래서 가서 죽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죽는 것이요. 쉽습니까? 야 나도 목 디스크 받으려고 수술 받으려고 딱 가는데
옷을 거꾸로 입히더만, 단추를 뒤로 가게 딱 이제 고쳐 입히고, 그리고 이제 남자 그 간호사가 딱 밀고, 요 수은 여기서 내가 받았는데, 일승기념병원에서 받았는데, 딱 오니까 가족들이 병실에 따라오니까, 가족들은 여기까지만 오세요.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족은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를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 쑥 내려가는데요. 그때부터 침묵이요. 딱 침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실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데, 아, 해피리면요, 그날, 응?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날, 할머니가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안 깨나는 걸 그러고 막 간호사들이 막 어쩔 줄 몰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난 또 목사잖아요. 그래도 담대한 척 해야 되잖아. 두려워도. 그래서 내가 간호사 보고, 아이, 저 할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마취해서 안 깨는데. 마취해서 안 깨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는 거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엥? 그러니까 수술을 잘해도 마취해서 안 깨어나면 못 일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요 기분이 심성상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있으니까 간호사가 갔다가 이제 수술제를 딱 입히더니 뭘 하나 딱 꽂고, 선생님 지금부터 양을 씻으세요. 양 한 마리 두 마리. 그래서 몇 개나 씻으면 또 그런 것도 다 잘 물어봐. 이제 좀 불안하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가 물어봤더니, 이거 좋은 마취제입니다. 이게 그게 보니까 마약이더라고, 마약.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야. 아, 그런데 마스크를 딱 끼는데요. 이제 마누라도 생각도 안 나고, 아들도 생각 안 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걸 마시고 있는데, 그래갖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꽥! 그러고 나서요, 내가 12시간 만인가 깨어났어, 12시간 만에. 예, 12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인생 참 별것 아니더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수술실에 한번 다 들어갔다 나오시오. 수술실에 나갔다 오면 별것도 아니야, 인생이. 못 깨나면 그대로 간 거요. 수술을 다 잘못하면 그냥. 근데 우리는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죽을 병은 아닌데, 진짜요, 암 4기, 3기 걸려서 그 수술실에 간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야. 우리 인생 잠시 잠깐이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반드시 뭘 놓고 있느냐? 불언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최후의 부활을 해야 돼. 문제는 부활은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우리는 다 더 나은 부활에 다 우리 한번 승부를 걸어봅시다. 아멘. 절대 부끄러운 부활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심어야 돼.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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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심고 나와. 한번 열어봐요.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자고. 심고 심고 심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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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고요. 심고 심고가 몇 번 나오나 보자. 우리는 다 최후의 부활에서 승부를 해야 돼. 자, 어디 갔어 또? 자, 죽은 자의 12절부터 봐야지. 11절 시시시시시. 자, 좀 더 내려가고 어디 있어? 좀 더 내려가고 자, 아, 어디 갔어 이거? 해 부활 달의 부활 어디? 15장 42절. 자, 41절부터 시작. 자, 44절. 잘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어. 지금 우리는 무슨 몸이요? 육의 몸이란 말이에요. 육의 몸. 육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심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할렐루야. 요 말씀을 잘 간직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심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썩을 수밖에 없는 걸 심는 거야. 그런데 뭐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아멘. 우리는 다 초실절의 주인공 됩시다.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 돼야 돼.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여기서 결정받는 거야. 누가 큰 교회를 만들었느냐, 누가 큰 교회를 닫느냐, 누가 무슨 일을 했냐,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다 부활을 위해서 해야 돼. 부활이 없는 최후의 목적, 이 부활이 없는 것은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헛거예요, 헛거. 아멘이요. 다 우리는 최후의 부활에 다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7대 명절의 복을 저희들이 나눌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하나님, 초실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